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기본템 코디 블랙 블레이저 편인데요. 오늘도 시작하기 앞서서 말씀드릴 건 제가 준비한 코디가 블랙 블레이저 전체 코디가 아니고요. 제 기준 입으실 만한 코디, 제가 좋아하는 코디로 추려봤으니까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코디 보러 가실까요? 아니요, 참고로 오늘 준비한 블레이저는 노 PP에 노 광고예요. Stalkers. 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입으실 룩은 올 블랙 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하기도 편하고 좀 슬림해 보일 수도 있고 시크해 보이는 매력이 있죠, 올 블랙 룩이. 이때 스니커즈랑 매칭을 하느냐 아니면 더비나 첼시 같은 포멀류와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같은 블랙 블레이저라도 핏감이나 더블이나 싱글이나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제 기준 조금 더 꾸민 티가 나는 거는 더블 형식의 좀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지향한다 하신다면 이렇게 오버핏 더블 블레이저 추천드리고요. 난 좀 더 차분한 느낌의 블레이저 룩이 좋다 하신다면 싱글, 세미 오버핏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 블랙 룩이라고 해서 검정 슬랙스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흑청도 많이들 입으시죠? 이때 올 블랙으로 가주셔도 좋지만 이너 티셔츠에 좀 프린팅이 들어간 것과 매칭을 해주셔서 좀 더 락시크 무드를 연출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부츠컷 데님, 아직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부츠컷 데님에 좀 더 오버한 실루엣의 블레이저를 매칭해준 다음에 좀 아 이제 나는 멋 좀 부려 이런 느낌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올 블랙 룩이 끝나면 당연히 화이트 티셔츠, 화이트 이너를 입는 룩도 있을 건데요. 이때 작은 프린팅 요소가 들어간 티셔츠와 매칭을 해주셔도 블레이저 룩이 살짝 더 캐주얼한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추천드릴 만한 코디는요. 이너 프린팅 컬러와 신발 컬러 매칭 깔맞춤 코디. 좀 더 상큼하고 봄에도 블랙 룩을 상큼하게 소화하는 그런 맛이 이런 데서 오지 않나 싶네요. 블레이저를 입고 화이트 이너 티셔츠를 입으시되 니트 베스트를 활용한 코디도 전 좋아하는데요. 이때 니트 베스트로 포인트를 주시면 되는데요. 니트 베스트를 좀 깔끔하게 입으시면 단정한 느낌을 연출해 주실 수 있고요. 조금 힙한 느낌의 니트 베스트를 갖고 들어와서 좀 차분할 수도 있는 셋업 느낌을 좀 발랄하게 연출 가능하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발랄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블랙 블레이저 블랙 슬랙스와 매칭을 해주실 때 이너를 체크 셔츠를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네요. 요즘 다시 공대생 오빠 셔츠가 인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 셔츠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아싸리 밝은 컬러 포인트 룩은 어떠실까요? 봄이잖아요. 밝은 컬러에 그냥 흰 스니커즈만 깔끔하게 입어주셔도 뭔가 살짝 히오리 맛? Stalkers. 자, 그리고 다음은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좋아해 주시는 룩이죠. 청바지 흰 티에 블랙 블레이저 조합. 이때 데님 실루엣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슬림 크롭핏 데님과 연출을 해주실 때 첼시 부츠랑 많이 연출을 해주시는데 이때는 조금 섹시한 느낌을 제가 봤고요. 그리고 레귤러 핏, 스트레이트 핏 데님과 매칭을 해주셨을 땐 좀 단정한 무드 연출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봄이니만큼 블랙 블레이저를 좀 밝은 청바지 류들과 매칭을 해주셔도 굉장히 예쁜데요. 연청 데님의 흰 티셔츠 입어주시고 블랙 블레이저를 입어주시되 연청 데님을 좀 더 와이드하게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좀 더 편안한 꾸안꾸 느낌을 내기에 좋고 거기에 스니커즈까지 좀 더 편안한 느낌으로, 혹은 블레이저를 좀 더 갬성 블레이저로 갖고 오신 다음 힙한 느낌의 데님과 프린팅 셔츠, 컬러 스니커즈 다 때려박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블레이저 때문에 그 룩들이 조금 더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데님에는 블루 계열만 있는 게 아니죠. 흑청 데님도 분명 많이들 입으실 텐데요. 이때도 블랙 블레이저가 좀 더 차분하게 룩을 잡아줄 건데요.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바지 흑청이 만약에라도 깔끔한 느낌의 흑청이라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룩을 연출해주시는 걸 선호하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흑청 데님이 좀 힙한 느낌이다, 워싱이 좀 빡세게 들어갔다 해주시면 이때 이너 티셔츠를 똑같이 흰색으로 가주시되 스니커즈의 포인트를 주시면 어떨까라는, 약간 하의가 힙한 거죠. 상의는 좀 단정한데.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반 잘리면 이제 단정, 반은 힙. 이런 믹스 매치로. Stalkers. 자, 다음은 여러분들의 페이보릿 블랙 블레이저와 크림진 조합이에요. 뭐 무난하게 블랙 티셔츠와 더비로 여러분들 많이들 입고 계실 텐데요. 만약에 블랙 상의 말고 나는 좀 더 길어 보이고 싶기도 해 하신다면 크림진과 톤온톤을 신발까지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블레이저만 탁 걸쳐주면 블랙이 너무 따로 노니까 블랙 벨트와 함께 해주셔서 블랙 블레이저와 좀 안정감을 맞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룩은 바로 블랙 블레이저의 백바지 룩입니다. 이게 진정한 오레오죠, 여러분. 크림진은 살짝 상한 거, 요게 새삥. 이때도 좀 더 내 몸이 길어 보이고 싶은 느낌을 원하신다면 백바지와 동일하게 흰 티로 이너 매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오레오 룩을 조금 더 살릴 거야, 바지의 포인트가 탁 갔으면 좋겠어 하신다면 블랙 셔츠나 티셔츠로 매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alkers.
자, 다음은 블랙 블레이저와 블랙 슈즈로 안정감을 잡아주고 이너 하이를 좀 다르게 가져가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저는 이때 블랙 블랙이 균형 있게 잡혀 있으니까 안에도 톤온톤을 추천드립니다. 회색 계열이라면 회색 톤온톤, 브라운 계열이라면 브라운 톤온톤으로 그래야 좀 더 안정감 있고 제 기준에는 좀 더 분해 나는 연출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모든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제 취향이라고요. 키미야, 블랙 블레이저를 입고 싶은데 나는 블랙 슈즈랑 매칭하기는 싫은데? 라고 하시면 꿀팁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톤온톤 좀 밝게 연출을 해놨는데 여기다가 블랙 블레이저 끼얹어도 되나 싶을 때는 여러분 검정 벨트를 꺼내세요. 그리고 허리에 두르십시오. 그러면 좀 더 안정된 룩이 나올 거고요. 하지만 난 벨트 싫은 걸 하시다면 저는 웬만하면 블랙 슈즈를 꺼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한번 비주얼로 한번 비교해보세요. 요렇게 안정감을 슈즈나 벨트로 잡아줄 수 있다. 요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Stalkers. 편한 게 짱이다. 근데 나는 좀 패션에 관심 있는 애처럼 보이고 싶어 하신다면 원마일 웨어 룩 추천드리는데요. 이때는 너무 정핏의 블레이저보다는 살짝의 여유 있는 세미 오버핏이나 오버핏 블레이저가 더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후드 레이어링이 좀 많이 사용되는데 후드가 부피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낑기는 연출이 되면 조금 보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블랙 조거 팬츠와 후드를 입어주시고 거기에 블레이저를 툭 얹혀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캡까지 써주면 뚝딱. 아니면 여러분께서 많이들 구매하셨을 그레이 추리닝 셋업에다가 블레이저를 얹는 거예요.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스타일링은 조금 더 가면 좀 더 괜찮아 보여요. 여기에 비니도 써주시고 스니커즈까지 탁 신어주시면 뭔가 갖춰진 듯한 느낌. 아직 어색하실 수 있어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좀 더 불편해지셔도 괜찮겠습니까? 위아래 피그먼트 셋업에 블레이저를 얹고 첼시 부츠까지 얹어버리는 거예요. 룩북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만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홉니다. 너무 불편하시다면 첼시 부츠만 빼도 괜찮은 원마일 웨어 룩 나오니까 한 번쯤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오버핏 블랙 블레이저는 시티보이 연출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오버핏 블레이저에 바지도 오버핏으로, 셔츠도 오버핏으로 다 오버핏을 때려박고 여기다 캡 하나 딱 써주시면 시티보이 느낌 물씬 나고요. 모자 없이 제가 좀 추천드릴 시티보이 무드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가져오라 해요.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좀 더 경쾌하고 유쾌한 맛을 살리면 시티보이 무드가 좀 더 어울리거든요. 뭔가 소년미 넘치는 그런 느낌?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블랙 블레이저 코디편을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봄이 온 만큼 블레이저 활용을 겨울만큼은 못 뽑아냈습니다. 제가 준비한 요 자그마한 코디들 사이에서 마음에 드시는 코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꿀팁 같은 거 알아가셨으면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봄에 맞는 기본템 코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